넘어가요. 같은 멤버예요. 같은 멤버예요. 같은 비행 메이트입니다. 저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바로 첫 일본에 갑니다. 도쿄로 가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설레하고 있는 맞아요. 얼른 날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을 안내드립니다. 또 감사합니다. 같은 좌석이에요. 같은 좌석.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Asiana Airlines Flight 104 and 40 minutes. 런던에서 룸메하고 자카르타 갈 때는 비행기 옆좌석이었거든요. 맞아요. 같이 앉아요. 이따금 안녕. 일본 스케줄. 저 어디로 넘어갔죠? 지금 도쿄를 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륙하는데요. 40분 걸린다고 하는데요. 너무나 떨리고요. 그동안 좀 쉬어보겠습니다. 도쿄대 기다려. 안녕. 안녕. 여기는 화목한 짠소금방. 도쿄호텔에 도착했는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어딜 갔다 왔죠? 바로 저희가 진짜 특히 저랑 소은이가 너무 가보고 싶었던 돈키호테랑 편의점에 다녀왔습니다. 너무 신났어. 아, 저희 둘은 일본이 처음이거든요. 처음이에요. 그래서 방금 털어왔는데요. 사실 여기에 깔아놨어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자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옆에 있는데요. 저도 한번 가져올게요. 네. 이거는 짱구가 먹는 걸로 유명한 푸딩. 푸딩이고요. 이거는 그냥 맛있어 보여서 샀어요. 맛있어 보이잖아요. 딸기 요거트? 또 요거트가 그렇게 맛있다고 해가지고. 제발! 오! 유튜버 같아. 이! 젤리? 감귤 젤리. 감귤 젤리. 되게 빠른 시간 안에 다녀와야 됐어가지고. 맞죠. 조금 간단하게 다녀왔어요. 그래서 산 게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나요? 어! 일단 최대한 데일리들이 추천해준 위주로 가져와 봤고, 왜냐면 이걸 조금씩 맛보고. 맞아요. 다음에 선물을 사러 갔을 때 아 이게 맛있었지 하고 생각이 나기 때문에. 맛있는 걸 사실 다시 쟁이러 갈 거거든요. 맞아요. 이거를 사실 제가 일본에 여행 갔다 온 친구가 사줘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맛있겠다. 바닐라 맛? 궁금해가지고. 맛있겠다. 이거 두 개는 맛있어서 많이 샀고 이거 바닐라 맛을 사봤어요. 아 우리 데일리들이 엄청 추천을 해줬던 이 과자인데 죽순 모양 과자. 맞아요. 이게 진짜 맛있대요. 사실 이걸 제가 저도 선물 받은 적이 있어서 한번 먹어봤는데 그때 아팠을 때 단 게 너무 땡겨서 먹었는데 아프면은 그 뭔지 알죠? 맛이 잘 안 느껴지잖아요. 어, 맞아. 그래서 다시 일본에 와서 이 맛을 200% 즐겨보고자 추천을 받았으니까 사왔습니다. 이게 꼭 그렇게 직접 사러 갔을 때는 생각이 안 나는데 맞아. 사고 나오고 숙소에 도착하니까 제가 안 산 게 이만큼이 있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다시 돈키호테에 가야 되고요.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이 샀는데 사실 돈키호테 가기 전에 저희가 다 같이 스키야키를 먹고 왔거든요. 근데 그 스키야키를 엄청 많이 배 빵빵하게 먹고 왔는데 돈키호테 다녀오니까 소화가 다 됐어요. 소화가 다 됐어요. 6층까지 있던 돈키호테였는데 진짜 볼 것도 너무 많고 사실 돈키호테가 늦은 시간에 가면 뭐가 많이 없다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엄청 많았어요. 뭐가 많더라고요. 오늘은 그냥 약간 맛보기 느낌. 맞아요. 맛보기 느낌. 내일 공연 열심히 하고 일요일 공연도 열심히 하고 잘 마무리해서 또 한 번 재밌게 일본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저희 직원분께서 맛있는 간식을 사다 주셨는데요. 진짜 미친 맛. 안 먹는다며요? 건강해졌어. 안 먹는다며? 잘 나왔다. 콩 과장입니다. 너무 맛있죠, 케이크?
제 생일 케이크야 이거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내 생일 케이크였으면 좋겠다. 연락이 없었네. 미리 찍어. 아, 네 맞다 맞다. 그 귀열의 그레이라인. 너무 맛있대요. 사진을 찍었는데요, 제이가. 너무 맛있었나 봐요. 너무 맛있었나 봐요. 안녕. 저희는 이제 편의점 털러 갈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1일차가 끝났는데요. 아까부터 편의점 했지요가. 언니가 저를 위해서 가진다고 합니다. 맞나요? 맞아요. 아니 사실 저희 둘 다 사실 저희 모두 다 조금 피곤한데요. 네. 과자도 있고 이제 또 일본 이제 일정이 조금 타이트해서 즐길 수 있을 때 많이 즐기고 싶어서 갑니다. 가보자고. 가려고 한 거죠? 신랑 초딩. 아는 단어가 나와서 신난대요. 방금 MC님이 아시다모 요로시코 네가이시마스 해주셨어요. 마시다모? 내일도 아 아시다 아시다모. 밖에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멋있다 멋있다? 아 필카 가져나올걸. 아 자, 서운 언니 오늘 편의점 탐방 가잖아요. 네. 사냥하러 가거든요 저희. 그렇죠. 제가 곰 룩을 입은 이유가 있습니다. 맞아요. 사냥하러 가는데요. 서운 언니는 어떤 걸 사냥하러 가시죠? 저는 와 바람이 엄청 불어요. 아름답습니다. 맞아요. 저의 공격 목표 대상은 네 무엇이죠? 과자랑 아. 맛있어 보이는 과자들이랑 아. 제가 리스트가 있어요 사실. 아. 조금 보여드릴까요? 와 언니가 이렇게 저 지금 로션에 도착했는데요. 언니들은 앞에 자판기에서 사진을 찍고 있고요. 저는 너무너무 추워서 빨리 로손으로 대피해 왔습니다. 제가 로손에서 먹고 싶었던 크림롤이 없어요. 너무 슬퍼. 찾았어요 여러분. 언니! 멋지롤 멋지롤 두 개 있어요 두 개. 지금 이거 카메라 들고 혼자 제가 언니들은 왜 안 올까요? 이러고 섞고 있었는데 너도 이따 찍어줘요. 이따 모찌로를 발견했어요. 지금 제가 애타게 찾던 요구리나를 찾았어요. 요구리나를 사고 단고를 살 거예요. 우와 이거 맛있겠다. 이거 궁금하니까 사볼게요. 저 지금 다 사고 있거든요. 망했어요 지금. 신나게? 진짜 많아요. 여기는 이 뭔가 조리된 음식 지민이가 탐내던 이 도시락들. 무엇이 가장 탐나시죠? 이거랑요. 파스타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파스타는 사실 한국에서도 먹을 수 있으니까 요쪽이 저기 유부우동? 유부우동.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오니기리와 이규동이라는 식당에서 밥을 자주 먹었었는데요. 그때 오니기리를 아주 맛있게 먹었었답니다. TMI. 열중하신 약간 전주민 스타일 아니에요? 그니까 이거는 저 이런 거 좋아해요. 그냥 흰밥. 어? 요노 초밥 됐어. 어? 이 언니가 진짜 맛있다고 했던 요 초콜릿을 안 먹어볼 수가 없거든요. 나도 궁금해서 샀어. 언니분이 너무너무 맛있는 걸 항상 많이 추천해주셔서 믿고 사봤습니다. 아, 뭔가 내 스타일 아닐 것 같긴 한데 저희 언니가 맛있다고 사달라고 했거든요. 안에가 뭔가 꽉 찬 느낌일 것 같아요. 모여봐요 동물의 숲. 모여봐요 위클리의 숲. 밤 한밤중에 편의점 거리는 뭐하시는 거죠? 계속됩니다. 어? 저희 마지막 패밀리마트 없는데요. 호텔 미치아에. 아 갑시다. 렛츠고. 아 이제 안 추워. 아, 저도 아까, 이제 안 추워. 아까 나왔을 때 우리 진짜 너무 추워서 깜짝 놀랐잖아요. 바람이 너무 불어서 차마 카메라로 담을 수 맞아. 없을 정도였어요. 처참했어요. 바람이 너무 심해서. 맞아. 우리 지켜주고 있었던 걸 수도 있어. 도쿄 미쳤다. 저거 찍어야지. 도쿄 의신하여 도쿄타워. 두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반가워요. 저희 지금 다시 어디냐? 공연장? 공연장으로 가고 있고요. 가서 헤메스를 진행하고 한
1시에 공연이 시작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네, 일어나자마자 거의 바로 나와가지고. 네. 저희는 예쁘게 단장을 하고 다시 예쁜 모습으로 내일이 만나러 올게요. 안녕. 와우, 도쿄에서 공연이 끝나버렸어. 끝나버렸어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라고 하려고 했는데 엊그제 맞네. 시간이 되게 금방 지나갔는데 저희가 기대한 만큼 많이 즐기고 특히 무대를 너무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난 어제는 약간 긴장해서 못 봤는데 관객분들이 딱 거기 등장하니까 기립을 해주시는 거야. 그걸 보고 감동이었어. 아, 오늘 저도 봤어요. 기립해서 막 박수 이거 채로 해주시고 저희 다음에 또 일본에 와서 더 멋진 무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공연 너무너무너무 재밌는 시간이 됐었고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지오짱이 선물해준 포도 곤야크 젤리 먹방. 수진짱이 선물해준 복숭아 모모 곤약 젤리 먹방. 저희가 마침 다른 맛을 서로 사서 바꿔 먹었습니다. 고마워요. 기절이야. 지오야 고마워. 어머 얘. 수진 언니 고마워. 지호 언니 고마워. 너무 진짜 베이비 엄마 고마워 이렇게 하는 건가? 고마워. 맞아요? 이렇게 옷을 입었고요. 조던은 이렇게 신었고요. 네,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조합. 주민 오잉. 안녕. 저희는 지금 시부야에 와 있고요. 맞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 맞아요. 쇼핑을 조금 하고 너무 배고파서 다 같이 밥을 먹으러 가고요. 라면을 먹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지금 카메라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라면을 찍을 수 있으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안녕. 안녕. 이거랑. 이거랑. 고기 추가 넣는 거. 어디로 내야 돼요? 그냥 들어가 있으면 그냥 있으면 돼요? 아직은? 다들 먹고 있어요. 맛있어요? 왜? 말해 뭐해. 다들 행복해하고 있어. 진짜 맛있어. 왜 켰냐면요, 제가 오늘 로우번을 했는데 항상 핀이 숫자를 갱신하고 있거든요. 핀 개수가 오늘 근데 정말 많이 꽂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몇 개나 꽂았을지 궁금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하려고. 빠밤. 몇 개 예상하시죠? 한 27개? 저는 20개요. 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일단 27에서 없거든요, 여러분? 없어! 와, 진짜 소름이다. 27개! 맞췄어! 27개였습니다, 우와. 여러분. 정답! 맞춤! 하이! 안녕! 저희는 오늘 도쿄 마지막 날입니다. 안 돼! 가지마! 가지마! 이제 곧 출국하는데요. 기다리고 공항? 있어요. 대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공항으로 가기 전에 대기하고 있고요. 어제 저는 라면을 먹어서 부었습니다. 저도입니다. 어제 저희 가이드 분께서, 통역 분께서 맞아요. 맛있는 라면집을 추천해 주셨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배 터지게 먹었어요. 동키호텔도 갔다 오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매우 부어있는 상태고요. 어! 부어있는 우리 귀여운 이 한 컵이 거울샷으로 남겨보겠습니다.
일본 데일리 분들께 얼른 또 만나자고 한마디 해주시죠. 우리 일본 데일리 분들, 저희 위클리가 처음 일본에 왔는데 좋은 추억 만들 수 있게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시청 환호도 많이 해주시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기대했던 것만큼 더 큰 선물을 받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희 금방 또 올 거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맞아요. 저희에게 너무너무 좋은 추억 선물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곧 금방 돌아올 거니까 맞아요. 금방 돌아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OST 쿠다사이 응원해주세요.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OST 쿠다사이!